굿굿굿 3인칭 슈팅 젤다의 전설이에요? 한 명만 더 뽑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놈이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없네. 자, 3인칭 슈팅 게임 엔진을 개발해보죠. 아, 3인칭 슈팅 게임의 이름은 전지적 작가 시점. 됐어. 전지적 작가 시점 엔딩 엔진 이렇게만 넣고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아, 516,000원 딱 좋네요. 빌릴 필요도 없죠. 자, 3만원에 판매하고 35% 아니야 27% 욕심 부리지 말자. 2만원 꼴복이라니. 아케이드 엔진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면 좋지 않냐고? 좋겠죠. 우선 이거 만들고 주식에 투자해서 뭔가 수익이 따로 나면은 더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와, 꿀딱 해버리네. 그냥 1, 2주 만에 천재 프로그래머네 나 사실상. 아 미친. 전지혁 작가 시점 팔리기 시작한다. 야, 좋아 좋아 좋아. 전지혁 작가 시점 팔리기 시작했어. 아, 엔진 업그레이드 하자마자 미친. 아케이드 업그레이드 해주라고요? 알았어요. 돈 들어오면 요거 요 최신 기술들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에헤, 이거밖에 못 벌었어? 내 엔진 쓰레기 아닌데.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 돈이 한 2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거든요. 아케이드 엔진 업그레이드 하는데. 아, 주식을 갖고 있다가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낸다고? 나 진짜 톡톡톡톡 소리 나는 거 왜 이렇게 귀엽지? 패고 싶게. 오마이 퍼킹 갓 질보트 또 왔어 샷. 이번에는 검은색 길쭉한 내꺼 같은. 아, 1인 체제로 가자. 아, 12시 넘었네요.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 하신 분들은 변비 걸리시고 여자친구 안 생기고 취직 안 되길 바랍니다.
아씨, 얘 하나밖에 안 나오나. 난 시드마이어 형이 좋은데, 90-90인데. 그렇지! 한 번 더? 하나 더. 아유, 하나 더. 그렇지. 어, 호영아, 고마워. 아야, 미친. 하청 들어온 거는 왼쪽 여기 위에, 어, 인부 얼굴이 뜹니다. 어, 성냥5가 왜 이렇게. 아직은 아케이드가 대세인가? 요 끝나고 성냥 업그레이드 시켜줘야겠다. 아, 빛이 나. 아니야. 취소. 아, 제발 이러지 마. 뭐야? 저기 낄 줄은. 37만원이나 해? 아, 너무 비싸다. 어떡하지? 아, 미친. 뭐야? 뭘 눌렀는데 이렇게 올라갔어? 이거 두 개만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간 거야? 고마워, 호영아. 아... 50%로 받으면 안 사간다니까, 안 쓴다니까. 아, 안 되네. 이거 하나만 했는데 왜 못 만들어? 아, 미친, 1,000원. 아, 미친. 그러면은 이것만이라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 요. 이렇게 됐나? 그래. 옛날 거 못 빼. 안 빠져. 제발. 이건 도대체 뭐지? 얘는? 되긴 되니까 그냥 남겨는 둔다마는. 뭐 굉장히 변태 같은데? 저 뭐지? 어? 아, 또! 아, 제발! 아, 이러지 마, 제발! 아, 제발! 아앙! 짜증나. 아, 저거 뭐 손으로 한 번씩 들려. 짜증나게. 야, 내 거 엔진 사라 얘들아. 내 거 엔진 안 사가냐. 오브젝트 클릭 못하게 하는 거 있다고요? 없는데?
왼쪽에 물건 받들고 있는 아 이거요.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똑똑하네. 아이고 또 기술 미친 듯이 또 기 나오네 또. 내 거 엔진으로 만들었으면 돈 빨리 갖다 줘라. 그렇지. 빨리빨리 너 입금해줘라. 빨리빨리. 들레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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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456. 야 뭐한? 저 회사 주식 사라고? 방금 저 회사 이름 뭐였어? 저 회사 이름 뭐였어? 빨리 이름 뭐였어? 이름 뭐였어? 뭐였어? 이름 까먹었네? 이름 못 봤는데? 꺼져. 우선 요 기술들 업그레이드 하고 기술 입혀주자. 아 그러면 게임으로 보면 되지. 통계 차트 전체 차트 호스피탈 이게 1등 했네. 호스피탈이지. 스포츠 게임이었어? 야 블리자드 거였네. 잘 만들었네. 대출 없어요. Nothing 대출. Not 대출. 아, 아이씨, 아, 박씨. 진짜 이 직원 뽑으면은 돈 벌레예요. 벌레. 돈 먹는 벌레. 3인칭을 아직 애들이 맛을 못 봤나? 오 예스. 지금 게임 엔진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용 엔진. 게임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엔진이 더 잘 팔려. 그쵸. 그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막 대박치는 게임들에 그걸 맡아야 그 걔네들이 제 엔진을 갖다 써야 거시게 되죠. 좀 업데이트 하기 전에 기능 좀 덜 나왔으면. 오케이 기능 다 나왔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줍시다. 우리 아케이드 엔진 있죠? 30% CD 퀄리티 높은 품질. 와 이거 미쳤네. 쉐이더 아 너무 센데. 아 퍼커 이거만이라도 업그레이드 해주자. 성냥 식스.
맨 처음 성냥 사세요로 시작해가지고. 성냥 6까지 왔어. 생활비 명목까지 있으면은 머리털 다 빠지죠 이거. 머리 싹 다 빠지지. 탈모지 탈모. 잘했어. 프로그램 만땅이어가지고 못할 수가 없지. 자, 기능도 업그레이드 다 했겠다. 성냥 6도 만들었겠다. 성냥 6 갖고서 판매량 이거밖에 못 냈어? 진짜 귀싸대기 때리고 싶다. 망한 게임을 만들었니 왜. 내 성냥 6 갖고서 망한 게임 만들지마. 지금 쓰레기통에다가 똥 싼다고요? 진짜? 아, 화장실 만들어줄까?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집에서 하는 것처럼 되죠. 요 어때요? 요게 조금 더 아늑한가요? 생긴 게? 이게 더 마음에 드나요? 약간 답답하죠? 엔진들 성능 좀 보자고요. 어디 보자. 정보. 시장 분석. 엔진? 이건 라이센스가 왜 이렇게 안 팔려? 짜증나는데 3만원 아니야. 만원으로 하자. 어이 기절할 뻔했네. 어디 보자. 29개 다 토탈 집어넣어서 8만원에 팔고 1인칭 슈팅 엔진이 각광을 받고 있네요. RPG는 하나만 남아있고 RPG 쪼꼬를 하나 내줄까? 어때? RPG 조건 하나 내주는지. 아케이드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시대가. 실시간 전략이 뜨는 것 같은데. 만들 돈이요? 만들 돈이야. 하청에서 벌면 되죠. 근데 실시간 전략인데 땅 파기 뭐야 주제? 실시간 전략의 땅 파기 뭐지? 아 지금 엔진 만들기엔 너무 좀 센데. 지금 너무 앞서갔나봐. 뚫렸다고 해서 너무 앞서갔나본데. 지금 전략 시뮬에서 시뮬레이션까지 왔고 시뮬레이션이 한번 대박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이 요즘 붐인데 좀 있으면 1인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가겠네요. 한 2-3년 뒤? 2-3년 뒤에 조금 뜨겠네. 그럼 지금 1인칭 아 게임이나 하나 만들자고? 심심한데? 죽어 죽어. 실시간 전략이라 이 시대가 가면 그 다음이 이제 1인칭 슈팅 게임 시대거든요?